있어서요.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그러지 말고 정수 오빠라도 보고 가요.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냥 가. 애당초 신세 지러 오는 것도 내키지 않았어. 언니가 그리 된 것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. 정태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괜히 부담주고 싶지 않아. 엄마, 그래도 정태 오빠가 알면 서운해할 텐데. 어디 마땅한 곳에 자리 잡는 대로 다시 보러 오자. 응? 가자. 야, 정태야, 너 혹시 오는 길에 못 봤니? 좀 전에 네 언니 찾아온 손님 왔다 갔는데. 손님이요? 예. 왜 있잖아, 서울 속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. 그 따님이 은이라고 그러지 아마. 어디로 갔어요? 저쪽으로 갔어. 간지 얼마 안 되지. 아, 네 얼굴 보고 하라고 내가 붙잡았는데 한사코 그냥. 아이고. 아니, 저놈이. 엄마, 다시 서울 가는 표 끊을까요? 엄마, 철거만 안 됐어도 그나마 우리 두 식구 발 뻗고 자려던 곳인데. 너무 걱정 마요, 엄마. 아직 돈도 조금 남았고 설마 우리 둘이 지낼 데 없겠어요? 어디 여인숙이라도 좀 알아볼까요? 여인숙? 여인숙이 어때서요? 참, 배 많이 고프지? 엄마, 우리 뭐라도 먹고 나서 어디로 갈지 결정해요. 난 엄마하고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으니까. 그래, 그러자. 얘는 거기서! 은희야! 은희야! 거기서! 거기서! 괜찮으세요? 아, 죄송해요. 제가 좀 급해서. 은희? 오빠! 같이 좀 먹지 그러니. 전 먹었어요. 어서 드세요. 엄마. 그래, 먹자. 가방은 너무 걱정 마세요.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어, 아니야. 한번 잃어버린 걸 어떻게 다시 찾아. 괜히 힘만 들지. 근데 왜 그냥 가셨어요? 어, 그게 일이 좀 있어서. 그보다 어머니 일은 미안해.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미처 와보지도 못하고 혼자 많이 힘들었지. 아니에요. 참, 해줄댁 할머니는 잘 계시죠? 어? 어, 그게 말이야. 아니, 왜 그러세요? 설마 돌아가신 건? 오빠, 실은 판자촌 철거됐어. 응? 그럼 넌 지금 어디서? 뭐요? 철거를 당해요? 네. 아무래도 오갈 데가 없어서 찾아온 눈치예요. 게다가 아까 터미널에서 날치기까지 당했대요. 완전 엎친 데 덮친 거지. 아이고, 저런. 어쩐지 아까 돌아서는 모양새가 영 개운치가 않더라니. 앞으로 어쩔 셈이라니. 글쎄요, 모르죠. 어르신, 어, 잠시 드릴 말씀이. 벌써 얘기 다 들었어. 가방까지 잃어버렸으면 당장 묵을 곳도 없을 텐데 어떤 건 좋냐? 제 방에서라도 잠시 묵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. 아, 괜찮고 말고 어딨어. 네 손님은 내 손님이 되는 건데. 야, 그보다 그 삼봉이 그놈이 어쩔지 모르겠다. 하도 밴댕이 소갈딱지라서. 방값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.